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차이나가 우리나라 방산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KF-21을 양산하는 거 보고 차이나 will not be happy.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렇게 신기가 아주 불편할 거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의 거의 관영 매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 진짜 우리 KF-21이 이렇게 양상되는 거 보고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5세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차이나, 러시아인데 네 번째로 코리아가 5세대 전투기 자체 생산국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뿐만이 아니고 저기 보이는 세계적인 디펜스 관련 외신에도 사우스 코리아가 KF-21 전투기를 양산한다고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도 시작했어요. 4.5세대 전투기 개발 FC-31을 시작했는데 자기보다 늦게 시작하고 훨씬 빨리 양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KF-21이 그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그전에는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2024년에 본격적으로 개발한 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0대를 계약해갖고 맹들고 내년에 또 20대,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 40대를 양산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의 2026년, 불과 2년 후에는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32년이면 총 120대의 거의 뭐 스텔스 전투기, 국산이에요.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가 바싹 긴장하는 게, 이 며칠 전에 얘가 뜬 지 얼마 안 됐거든요. KF-21이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차이나가 왜 당황하냐면요, 얘가 비행거리가 긴데, 상대적으로 긴데, 이게 공중급유를 하면은 유사시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뭐 대만 해협이고 중국 어지간한 해안까지는 이 KF-21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가 아주 지금 골때리입니다. 이 골때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공군력에 맞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US 에어포스가 와 있지만 일본 공군력이나 한국 공군력은 아직도 이제 중국하고 많은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이 뭐 수십 대 F-35 최신의 전투기 갖고 왔는데 요번에는 코리아가 자체 생산을 해갖고, 실질적인 얘는 스텔스예요. 실제로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양산하면 동아시아의 하늘에서 차이나 공군력에 막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K-에어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하늘이에요. 북한의 하늘인데 북한의 공군력이 하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 하늘이 유사시에 중국 공군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활동 반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군력이 강해지면 북한 하늘에서 중국 공군이 노는 거를 우리 공군이 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두 번째가 이제 세계 5세대 전투기 무기 시장에서 이제 우리 KF-21하고 중국이 야심적으로 개발하는 FC-30이라고 이제 빡세게 경쟁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뭐 함재기 맹기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의 수호기 33을 뭐 훔치고 베끼고 그랬고, 짝퉁 함재기를 맹기렸는데 J-15요, J예요. 생긴 건 약간 허접하게 생겼지만 얘가 벅벅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엔진 파워에 비해서 동체가 30톤 크니까 제대로 뜨질 못하니까, 무장도 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항공모함 앞으로 6척까지 해야 되는데 함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시작한 게 FC-31 함재의 개발인데, 차이나보다 늦게 시작하고 우리가 빨리 양산하는 건데, 지금 국제시장에서 5세대 전투기는 딱 두 대밖에 없어요. F-35 미국 거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J-20, 이것도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요건데, F-35는 미국이 아주 까칠하게 걸어요. 동맹국한테만 팔고 있는 엄격한 뭐 조건에서 팔 거니까 뭐 이거 사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자기들의 유일한 그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도 자기들도 뭐 스트레스 전투기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데 어째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데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 4.5 세대 준 스텔스 전투기 시장인데, 뭐 랜드 연구소나 그 영국의 제인 뭐 이 연구소 같은 데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KF-21이라고 중국의 FC-30이라 그런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통점이 많대요. 거의 국제 시장에 나오면 경쟁력이 비슷한다는 겁니다. 둘 다 마하 1.8입니다. 이게 초음속이죠. 두 번째, 스텔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 애들 쟤네들 거는 이제 나와야지 스텔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이제 완벽한 스텔스가 아닌 게 아니라 무장이 있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를 이제 속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밖에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엔진 파워가 더 좋은 겁니다. 엔진 파워가 좋고,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최신 레이더인 ISR 레이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인데, 요거는 랜드 연구소의 티머시 히스라는 아주 그 세계적인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ISR 레이더는 이거 최첨단입니다. 저 보시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 목표적을 이렇게 막 이 감지하고 구형 레이더하고 게임이 알뜰되는 건데, 이 ISR 레이더를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잖아요. 우리 K 테크놀로지가 이걸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에 달았는데, 이 문제는 이 성능이 전혀 뭐 오리지널 미국 거에 대해서 뒤지지 않아요. 근데 중국의 ISR 레이더에 대해서는 뭐 아직 미지수죠.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랜드 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이렇게 외신 전문가에 의하면은 KF-21하고 차이나의 FC-31은 미국이 장악한 F-16 팔콘 있지 않습니까? 팔콘이나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J-15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우스 오브 차이나 모닝 포스트, 중국의 거의 관영 매체가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KF-21의 우수한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수출, 또 중국도 뭐 FC-31을 수출하고 싶어하고, 이제 우리 KF-21도 수출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한 건 했어요. 한 건 한 게 뭐냐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에 50대 8기로 그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폴란드가 우리 FA-50을 사지 않았습니까? 특히 폴란드는 2022년에 한 35불 규모로 FA-50을 사기로 했는데, 이 나라들도 스텔스 기능 가진 초음속 전투기, 또 그렇지만 또 F-35는 사기가 힘드니까 좀 싸지만 그런 거 사고 싶어 하니까 아주 KF-21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근데 중국도 이게 FC-31을 이제 국제시장에 팔고 싶으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있은 월드 디펜스 쇼에 저게 이제 그 FC-31 프로토타입 모형인데 저걸 갖다 이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는 가자지구 전투를 놓고 중동 국가들이 야,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서 이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대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FC-31을 갖고 와서 이제 중동에 팔라고 리야드 쇼에 내놨는데, 차이나는 사우디에 팔고 싶은 거죠. 사우디가 아주 방산한 수입국으로서는 큰 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사우디는 이미 장기 방위산업협력 MOU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는 KF 개량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랜드 연구소나 제인 연구소의 외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싼 얘기를 종합하면은 KF-21이 차이나 것보다 유리한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 제 KF-21은 나토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우리 어느 부품을 쓰고 같이 합동 작전하고 커뮤니케이션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나토는 서유럽이나 미국이자 일본이잖아요. 전투기는 탱크 한 대 사는 거하고 달라요. 전투기는 어떤 통합 시스템입니다. 통 커뮤니케이션, 레이더, 미사일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중국고 사면은 계속 중국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사우디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우디 무기가 미국께 말인데 중국과 덜렁적으로 스텔스 사놓으면 아주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고 가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토 스탠다드, 즉 US 테크놀로지, US 시스템을 이용한 KF-21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여러분 요새 이제 그 전투기에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MUMT 스텔스 전투기. 저게 뭐냐면 MUMT가 뭐냐면
manned and unmanned team 전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사진에 보듯이 여러 대의 전투기가 떴는데 저 가운데 제 전투기 제는 manned 비행사가 타고 있고 옆에 그 윙맨 같이 같이 날려던 제는 unmanned 무인 전투기예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움직이니까 이게 이거 manned and unmanned 전투기 집단이 같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KF-21이 라토 스탠드다 아메리칸 스탠드다 갖고 있고 차이나는 이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라테 스탠드가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건 왜 미국이 뭐 F-35 판대 그렇게 까칠하게 기술 이전을 견제하는데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이 로키드 마틴에서 왜 한국에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줬나? 이거는 뭐 한국의 귀여운 것들이지만 제일 큰 거는 중국 방산 수출된 대항 말아서 화끈하게 우리나라 밀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그 무주공산, 지금 현재 무주공산의 4.5세대의 스텔스 시장에 들어가려고 뭐 FC-31기로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미국이 저걸 보니까 5세대 전투기 시장은 이제 미국이 F-35로 잡고 있는데 4.5세대 준 스텔스 전투기 시장 저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 생산 능력은 지금 F-35 생산에서 바빠요. 바쁜데 4.5세대를 생산할 여력이 없거든요. 공급할 여력이 없는데 저걸 그냥 놔주면 무조공산이고 중국의 전투기가 국제시장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대항마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정한 게 우리 K-방산이고 KF-21이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막 로키드 마틴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빡싸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운때가 맞아야 돼. 우리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국제정세 이런 것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아까 말한 식으로 왜 KF-21이 차이나에 비해서 저한테 유리하면 우리는 미국이 빡세게 기술을 백업해주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4.5세대지만 현실적으로는 5세대 디자인 모델이다. KF-21이 스텔스 기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MUMT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030년쯤 가면 이건 완벽한 스텔스가 되고 어쩌면 뭐 5.5세대도 하고 빡세게 최첨단 Most Advanced 스텔스 전투기로 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KF가 유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폴란드에 뭐 K9 자주 팔았잖아요. 왜 많이 팔았는지 아세요? 급한 폴란드가 급한데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F-35를 사고 싶으면 조건도 까다롭지만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은 빨리 납품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노력은 많이 합니다. FC-31 뭐 성능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지만 그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뭐 중동 시장 노리지만 사우디는 힘들고 뭐 이란 정도 팔고 뭐 아프리카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이지스함 함대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중국이 함부로 우리를 엿보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KF-21 Made in Korea 뭐 거의 5세대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우리의 K군사력이 아주 당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프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